안녕하세요. 오늘도 평화로운 엔스케이프 연구소에서는 이런 질문들이 왕창 올라왔습니다. 바로 로고 이미지를 이용해서 간판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스케치업에서 벡터 임포트해서 로고 간판 만드는 방법 어떻게 하는가요? 혹시 이런 간판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등등 이런 로고에서 간판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뱃문이 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낫죠? 그러면 저와 함께 로고를 스케치업에서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엔스케이프까지 렌더링까지 덧붙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 정리하기. PNG 이미지로 정리를 하면 제일 간단하지만 JPG 이미지라도 괜찮습니다. 자, 제가 미리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요즘 굉장히 핫한 뉴진스죠. 뉴진스 친구들을 한번 제가 모델링을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뉴진스의 로고와 이런 토끼를 이용해서 이 두 가지 간판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가실 곳은 저희가 이미지를 일단 DXF라는 파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Convertio 여기 메뉴에 올라가시면 뭐 여러 가지 웹사이트들이 있는데 뭐 저는 일단 Convertio 이쪽에서 해보겠습니다. 다른 데서 하셔도 됩니다. 거의 비슷해요. DXF라는 건 뭐냐면 저희는 일단 스케치어에서 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의 2D 이미지, 선 이미지, 선 정보가 필요합니다. 선 하면 대표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CAD죠. CAD에서의 화상자가 DWG 혹은 DXF 이렇게 나오는데 DXF는 보통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듯이 뭐 CNC 가공이나 그런 레이저 커팅 할 때 DXF로 내보내서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DXF 파일로 내보내면 선 이미지를 들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JPG 파일을 DXF로 바꾼단 말은 이미지를 선으로 바꿔준단 말입니다. 쉽죠? 그래서 바로 파일 선택을 해서 저는 이미지를 일단 요거를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환할 수 있어요. 한 번에 하면 좋겠죠? 그래서 저는 한번 하나 더 해서 이 버니 토끼 친구도 같이 넣어서 DXF로 들고 오겠습니다. 확장자 PNG라도 같이 들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환을 누르면 조금만 기다려 보면 이렇게 지금 변환되고 있죠. 네, 지금 다운로드를 할 수 있어서 바로 다운로드를 하나씩 눌러줍니다. 다 들어왔죠. 그러면 다운로드 파일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됐습니다. 이제 스케치업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스케치업을 켜서 자, 파일을 들고 와줍니다. 뭐 여러분들이 자, 다운로드해서 여기 위에 두 개가 있죠. 네, 하나씩 들고 와줍니다. 아니면 import 여기서 파일에서 import 해오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저는 조금 편의를 위해서 여기서 그냥 바로 드래그해서 들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import AutoCAD DWG slash DXF 옵션이라는 게 하나 뜹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봐야 되는데 딴 거는 뭐 체크 그대로 두셔도 되지만 밀리미터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합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없어요. 로고 이미지에선 큰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스케일 조절하면 되니까. 근데 나중에 혹시 다른 CAD, 진짜 CAD 정보가 필요한 CAD 수치가 정확해야 되는 거는 이런 밀리미터까지 확인해 주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서 OK 누르면 이제 뭐 이렇게 2D 폴리라인 이렇게 정보들이 나옵니다. 클로즈 하면 네, 번 이미지가 나오죠. 토끼가 나오고 하나 더 있죠. 저희가 한 거 이 친구도 같이 불러와서 하면은 네, 친구까지 같이 들고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묶여서 나와요. 선들 지금 자세히 한번 보시면 뉴진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선이 굉장히 깔끔하게 다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보니까 윗부분이 조금 끊어져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미지 한번 다시 보시면 이해가 되는데 이 친구 볼까요? 네. 이 친구 지금 자세히 한번 보시면 이쪽 부분이 조금 끊어져 있나 봐요. 선이 조금 끊어져 있으면 이쪽에서 이렇게 끊어져 있는데 이게 끊어지면 저희가 모델링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 안에 들어가서 조금 야매로 이런 식으로 좀 꺼주겠습니다. 좀 많이 디테일해야 되면 이걸 곡선으로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 일단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끊어진 부분만 일단 체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또 없을 것 같긴 한데, 한번 끄어보면 제대로 나오죠. 끄어보면 어딘가 끊어져 있는 게 보일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자, 이런 거 이제 면 채울 때 일일이 이렇게 선 꺼서 하는 거 아니라, 뭐, 그, make face 이런 거 있죠. make face 이런 거 쓰셔도 되지만, 뭐, JHS 파워바에 보시면 이런 거, face finder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거 체크해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클릭하면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네, 지금 보시듯이 이렇게 들어온 걸볼수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 요거, 이런 거 부분, 지금 끊어진 부분 있죠. 요 부분까지 잘 확인해서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도 끊어져 있었네요. 하면 이렇게 지금 다 들어오죠. 이것도 있고, 지금 이쪽에도 지금 면을 채워야 되니까 한번 체크를 해서, 지금 바깥 테두리는 사실 저희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다 지워주시고, 내부 면에서 파인더 하면은 이렇게 다 들어옵니다. 배경은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주시고, 이런 거 가운데 있는 채워져 있는 친구들도 지워주시면 얘는 훨씬 깔끔하게 나오죠. 이렇게 하면 가장 베스트입니다. 여기서 한번더 봐야 될 거는 이쪽 면, 입면에서 이런 선들은 저희가 지금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쓸수 있는 게 Fixit이라는 룹입니다. 이거 아주 좋으니까 이거 누르면 자, Fixit 누르면 안에 있는 선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잠시 또 기다리겠네요. 조금만 기다려 보면 이 안쪽에 있는 테두리에 있는 면들이 싹 사라질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간 빵 구운 것 같죠? 이렇게 깔끔하게도 들고 올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들고 올게요. 제가 이렇게 들고 온 이유는 얘는 매핑을 할 겁니다. 조금 더뭐 울룩불룩하게 하려면 아까 선을 남겨둬도 되긴 하지만 저는 얘를 그냥 바로 매핑할 겁니다. 이 매핑을 하기 위해서는 스케일도 조금 맞춰야 되긴 하지만 이 들고 온 얘는 PNG 이미지예요. PNG 이미지를 얘를 익스플로드 하게 되면, 익스플로드 다시 그룹을 짓게 되면, 얘를 스포이드로 찍었을 때, 여기 보면, 우측에 디폴트 트레이에 매트리얼 보면 매핑 재질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매핑 재질을 여기에 만약에 칠하게 되면은 똑같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그냥 이제, 면만 잡고, 텍스처 포지션에서 크기만 맞춰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이 정도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은 지워주시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일단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 수가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한번 두께를 줘볼게요. 임의로 만든 거라서. 하지만 지금 한뭐50 정도 줘볼까요? 50 정도 주고 나머지 애들도 같이 두께를 주면은 그럴듯한 입간판이 만들어지겠죠. 자, 얘를 똑같이 만약에 제가 예, 이 색깔로 똑같이 가고 싶을 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색감만 한번 맞춰보죠. 뭐 비슷한 거 하나, 비슷한 거 아니어도 돼요. 뭐 아닌 걸로 한번 해볼까요? 예, 제가 얘를 만약에 했어요. 그리고 이 색깔을 조금 다르게 Create Material을 주고 얘를 주면 원본 색깔에서 다른 매핑 이미지를 하나 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정보를 다르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룹 내부에 들어가서 전체 매핑을 한번 해주시고, 얘를 스포이드 찍은 다음에 에딧에 들어가서 지금 매치 컬러 온 스크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스크린에 보고 있는 것을 똑같이 찍어주겠다라는 말이니까 제가 이 친구를 매치 컬러 온 스크린 누르고 이 친구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색깔이 같이 바뀌게 됩니다. 뭐 비슷하게 하는 방법은 뭐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이 이미지가 있으면 얘를 만약에 들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얘를 찍은 다음에 Match Color Object in Model 모델 안에서 컬러를 똑같이 맞춰준다 하면 얘를 클릭하거나 아 얘가 아니었네요. 얘는 지금 네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네, 되죠? 이렇게 하면 네 색깔도 같이 똑같이 모델 안에서 있는 걸 똑같이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다시 하면은 똑같이 색깔 맞출 수도 있겠죠. 자, 이제 두 개가 완성이 됐고, 얘도 조금 두께를 줘보도록 할게요. 자, 얘도 조금
두 가지 두 개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같이 줘볼까요? 뭐 이 정도로 해야 좀 그럴듯하죠. 너무 두껍나? 하여튼 뭐 이 정도로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값 잡기.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엔스케이프에서 설정값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제가 임의로 벽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줘 볼게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친구들을 세워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 친구들이 들어올 텐데, 자, 지금 이 뒷면에 조금 발광하는 게 있으면 실제 로고 발광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럴 때 매핑을 또 아까 했던 것처럼 원래 이미지 색감에서 그대로 바꾸지 마시고 여기 크리에이트 매테리얼에서 매핑 이미지를 조금 다르게 하나 더 만들어 줍니다. 그런 친구를 여기 뒷면에 이렇게 그대로 매핑을 입혀 줍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서 네, 먹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매테리얼 에디터, 엔스케이프 매테리얼 에디터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얘를 이미시블 셀프 일루미네이트를 넣어줍니다. 그냥 바로 넣으면 흰색으로 들어오니까 이 컬러 매핑의 전부 값을 그대로 컨트롤 C 해서 어드밴스 여기에서 들어와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색감 같이 오죠? 얘를 뭐 일단 최대값으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토끼도 마찬가지예요. 토끼도 저 친구도 같이 들어오면 좋겠는데 얘는 뒷면이 흰색이면 좋겠죠. 그래서 얘도 적당한 색감을 하나 넣어서 그리고 이런 거 해서 이렇게 조금 나눠주시고 뒷면도 칠해준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셀프 일루미네이터에서 최대값으로 줘보겠습니다. 벽이 조금 잘 보이려면 벽이 검은색이면 좋겠죠. 그래서 저는 친구도 좀 티저 이미지 같게 세팅을 만들어준 다음에 한번 엔스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외부 엔스케이프 설정을 조금 해줄게요. 바깥을 조금 안 보이게. 저는 뭐 이런 거 비주얼 세팅이래. HDR 라인 뭐 적당한 거 아무거나 두고 빛을 꺼주면 얘를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보여야 되는데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은 지금 밤값이 완전히 깜깜한 밤이라서 그렇게 세팅이 되는 겁니다. 일단 조금 보정 값들은 조금 줄여줄게요. 값들 먼저 조금 줄여주시고 얘도 디폴트 값으로 조절해 준 다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depth of field 지금 필요 없고 뭐 얘도 적당히 와서 들어오면 지금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은 지금 밤이라서 뒤에 발광하는 것만 뒤에 느껴지죠. 그래서 앞부분도 조금의 발광을 주는 게 표현적으로 좀 좋습니다. 그래서 얘도 같이 재질을 한번 찍어 볼게요. 얘도 지금 두 개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다르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셀프 일루미네이트 같이 주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어드밴스에서 코드 값 그대로 들고 오신 다음에 똑같이 어드밴스에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얘는 얘는 한 5000 정도 줘 볼게요. 그러면 아마 표현이 될 것 같은데 네. 조금 세면 줄여주면 되겠죠. 2000 정도는 뭐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이렇게 해서 얘도 번이도 얘도 같이 셀프 일루미네이트 넣어주시면 이렇게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줘도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 값이 조금 센가 보네.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얘는 하고 보시면 어느 정도 이제 표현은 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아싸리 아예 조금 태워도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여기서 얘는 에스케이프 비주얼 세팅에서 이미지에서 브룸을 조금 켜주시면 좀 화사해지죠. 이게 빛번짐 효과를 주는 거니까 이런 표현에서 조금 더 좋긴 합니다. 얘는 조금 한 5 정도 아웃라인 조금 줘도 될 것 같긴 하네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로고를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얘를 나중에 뽑을 때는 뭐 얘도 만약에 뭐 로고만 조금 뽑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뭐 이런 식으로 2200 정사각형으로 한 다음에 세이프 프레임까지 걸어주셔서 씬을 잡아서 출력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제가 조금 두께를 좀 길게 두껍게 잡아서 좀 이상하게 나오긴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컨트롤 해주셔서 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옆부분 같은 거 이런 거 면 두 개만 빼주시고 나머지 부분 칠해주시면 옆엔 또 빛이 안 나겠죠? 네, 이렇게 실질적인 이런 맵핑도 할 수 있고 결국은 조금 응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버니 이미지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어때요? 참 쉽죠? 이렇게 PNG 이미지 혹은 JPG 이미지 뭐 JIFF 이미지 뭐 상관없어요. 그거를 DSF 이미지로 만든 다음에 모델링을 통해서 간판 스케치와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엔스케이프 렌더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까지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렇게 빛 변진도 나오고 하니까 뒤에가 조금 뭐 잘 안 나온다고 생각이 드신 분들은 뒤쪽에 재질 이게 아마도 영향 좀 많이 줍니다. 뭔가 뒤에 재질 반사값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반사도 일어나긴 하니까 체크해 주시고 좀 뭔가 가까이 갔을 때 나와 멀리 갔을 때 안 나온다 싶은 분들은 이 뒤에 지금 재질 반사 발라놓은 거 있죠? 얘를 안쪽 면까지 칠해주시는 거를 추천도 드립니다. 여기 안쪽 면이 발라져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덜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훨씬 더 잘 나오죠. 이렇게 또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이나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이나 저희 엔스케이프 연구소 혹은 엔스케이프 클라우드에 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제가 해드리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도 해주실 것입니다. 저는 다음 유용한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